프롤로그 영화가 시작하기 전 귀인이란 생전에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이거나 억울하게 죽어 천수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기준을 명시하며 이는 염라대왕이 세웠음을 알린다. 검은 화면은 점차 밝아지고 귀인의 정의도 흐린 하늘에 눈이 되어 섞여 내려간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쓰러져 있는 과거 강림의 얼굴이 보이고 왜 우는 것이냐? 라는 염라대왕의 물음이 들려온다. 슬퍼서 우는 것이냐? 억울해서 우는 것이냐? 라고 묻는 염라의 말에 강림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한 줄기 흘리다. 이내 눈을 감으며 숨을 거둔다. 이 천륜지옥 전작 신과 함께 죄와 벌에서 끝난 장면에서 이 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한 대 맞고 뻗은 강림 도령이 눈을 뜨는데 한 대 맞고 뻗긴 했다. 김수용과 이덕춘이 옆에서 깨우고 있고 해원맥은 양손에 검을 들고 염라대왕의 군대와 맞서고 있었다. 간신히 다시 일어난 강림이 합류하여 싸우던 중 천륜지옥이 소환되어 염라를 다시 만나게 된다. 강림은 김수용의 재판을 요청하고 옆에 있던 판관들이 김수용의 사망 원인은 단순 사고사라며 원귀의 재판은 커녕 소멸시켜야 하며 저승법을 어기고 이승을 어지럽힌 차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염라 또한 강림의 칼을 자신의 손에 끌어당겨 잡으며 저승을 지키라고 준 검을 거꾸로 들어 저승을 겨눈 죄로 강림이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꾸짖는다. 이에 맞서 강림은 김수용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자신이 이를 밝히겠다며 자신들 세 차사는 응당한 벌을 받겠으니 김수용 또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한다. 두 판관 중 하나가 얼결에 김수용이 49일 안에 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자신들의 모가지를 걸겠다고 하고 염라는 강림에게 무엇을 걸 것이냐며 묻는다. 강림은 자신의 차사직을 내놓겠다고 하고 이덕춘과 해원맥도 반강제로 함께 하겠다고 한다. 결국 염라는 49일 안에 김수용 이 모든 재판을 통과하는 것 외에 한 가지 조건을 더 거는데 그것은 바로 이승의 망자를 하나 데려오는 것이다. 그의 집에 있는 가택신인 성주신이 그를 때리러 오는 차사들을 모두 처리하는 턱에 차사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이 석 달이 되었다고 한다. 함흥 차사 성주신은 현신까지 하여 망자의 집의 살림살이를 돕고 있다고 한다. 성주신을 척살하고 망자를 데려오라고 명하는 염라는 만약 임무에 실패한다면 차사직을 박탈하는 것과 더불어 김수용이 모든 지옥에서 재판 없이 기소된 형벌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강림은 해원맥과 덕춘에게 성주단지를 먼저 찾으라 지시한다. 해원맥은 고의 명을 받들어 덕춘과 함께 재판장을 내려간다. 해원맥이 자신의 두 칼을 두고 가려는 찰나 김수용이 자기 물건은 잘 챙기라며 일러주고 해원맥은 그를 향해 눈만 불안이다. 칼만 집어들고 등을 돌려 이승으로 향한다. 지상에서 현동이를 데리고 고물을 줍고 있는 성주신. 현동이가 벽면에 쓰여있는 영 안 좋은 말들을 따라 읽자 성주신은 현동의 시선을 잠시 돌린 뒤 해당 벽면을 라카를 이용해 페인트 아트를 선보인다. 해원맥은 그림쟁이가 동네를 아주 개인 미술관으로 만들어놨다면서 투덜대지만 덕추는 담장 곳곳에 그림이 그려진 풍경에 예쁘다고 감탄한다. 그러다 문득 돌아본 해원맥이 들고 있는 칼에 기겁을 하며 아직 아이가 있으니 내려놓아 달라 고 청한다. 마지못해 해원맥은 일단 성주단지부터 찾자고 말하며 칼을 없애고 발길을 돌린다. 다시 천륜지옥에서 염라는 정말로 원귀의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강림에게 묻는다. 강림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김수용은 왜 자신의 일을 멋대로 결정하냐며 강림에게 덤벼든다. 형이나 동생이나 하는 짓이 똑같다. 김수용은 자신도 사실을 공부했다고 피력하고는 저승법만이 유효한 저승에서 국회법을 운운하며 반박하려 들었지만 강림이 급히 그의 입을 틀어막고 함께 천륜지옥을 벗어난다. 한 판관이 재판을 받기 위해 내 지옥을 넘어오면서 다른 지옥귀들한테 잡아먹힐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자 염라는 신경질적으로 핑거스냅을 쳐서 그의 말문을 막는다. 그는 판관들에게 재판을 잘 준비하라고 말하며 발길을 돌린다.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모래바람에 천륜지옥과 모가지를 걸어 망 연자실한 채 서 있는 두 판관들이 섞여 들어간다. 3. 지상세계 현동인의 집. 밤몰래 망자의 집에 잠입하여 찬장 안의 한 단지를 찾은 해원맥은 깨버릴지 내 용물을 마실지 고민하다. 안에 있는 액체를 싹 들이켰다. 곧이어 그는 덕춘에게 호명 삼창을 하라 말하지만 덕춘은 이미 집 안에 들어온 성주신에게 제압당한 후였다. 해원맥은 들고 있던 단지로 성주신을 위협하면서 덕춘을 내려놓으라 하지만 성주신은 그건 성주단지가 아닌 현동이 밤에 똥오줌 누는 요강이라며 그 안 내용물은 왜 마시냐 말한다. 요강에 내용물을 비우지 않고 찬장 안에 넣어버린 이유는 당황한 해원맥은 그 자리에서 요강을 떨어뜨린다. 협박에 실패한 그는 전면전으로 작전을 바꾸어 성주신과 분투하지만 얼마 못가 성주신의 한 손에 목을 붙들리고 말았다. 김수용은 강림에게 대들고 반말을 한다. 자신의 죽음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강림이 변호사는 맞냐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며 우기는 김수홍의 강림은 그저 웃음만 지으며 김수홍에게 밧줄을 쥐어주고는 김수홍을 배의 기둥에 묶기 시작한다. 여기로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살려달라, 환생시켜달라는 말을 하지만 넌좀 다르다며 인상 깊다고 평을 남기는 강림에게 김수홍은 어차피 죽어서 온걸 살려달라고 해서 뭐하냐, 환생시켜달라면 시켜줄 수는 있냐고 답한다. 강림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갑자기 기둥에 묶인 수홍을 기둥 끝으로 날려버리고 물속에 수홍을 완전히 빠뜨린다. 원귀의 냄새를 맡고 때로 헤엄쳐온 인면어들이 수홍의 몸 곳곳을 물 얻듣기 시작했다. 수홍은 물속에서 꺼내지자마자 곧바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다. 강림은 그 모습을 보고 거봐, 예외는 없잖아라고 태연하게 대꾸하고는 다시 수홍을 강에 집어넣는다. 소파에 드러누운 성주신 앞에 덕추는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있고 혜원맥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무릎 꿇고 반말을 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혜원맥에게 핀잔을 주던 성주신은 정말 자신이 기억이 안 나냐며 묻는다. 염라는 아직도 머리를 기르냐는 물음에 덕추는 내라고 곧장 대답한다. 성주신은 1000년 전 두 차사가 죽을 때 자신은 저승사자였다며 기억을 싹다 지워버린 염라가 잔인하다고 치를 떤다. 성주신은 적폐지를 압수하겠다면서 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며 그 후에는 허춘삼을 데려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혜원맥과 덕추는 어리빠져 서로를 쳐다본다. 혜원맥과 덕추는 다시 지옥으로 올라가 강림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무언가 덧붙여 말하려는 덕춘의 입을 막고 혜원맥은 더 빠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얼버무린다. 48일이 남았고 현동이의 입학날이 40일째인데 8일이나 남을 상황에서 무엇을 더 빨리 할 것이냐며 타박을 주는 강림에게 혜원맥은 미소로 일관하며 꼬박꼬박 동조한다. 적폐지를 뺏겼다는 말을 들은 강림은 혜원맥과 덕춘에게 적폐지가 없으면 찾아오지 말라고 명한다. 혜원맥은 또 뭔가를 말하려는 덕춘을 가로막고 다시 지상세계로 내려간다. 4. 삼도천 살점이 뜯기고 온몸이 물에 쫄딱 젖어 헐떡이는 수홍 앞에서 강림은 수홍이 물었던 두 가지 질문 중한 가지를 먼저 답해준다. 우선 김수홍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까닭은 그 이유를 말해주면 수홍이 협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홍은 말끝을 자르며 묻지 않겠다고 간신히 대꾸한다. 그래도 강림은 꿋꿋이 말을 이으며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이 고려 별무반의 대장군이었고 미천하고 어리석은 동생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까지만 이야기해준다. 그러던 중배 뒤에서 아귀 고래가 쫓아오는 것을 발견한 강림은 이 아귀 고래마저 김수용으로 유인하는 안습을 보여준다. 5. 지상세계 현동인의 집 한편, 지상에 다시 올라온 혜원맥과 덕추는 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그들과 상의하는 성주신을 지켜본다. 차사에게 대한 태도와 정반대의 성주신을 지켜보며 사람을 수호하는 가택신이라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한다. 사채업자들은 성주신을 옆으로 밀쳐내고 밀려난 성주신은 측간의 벽을 뚫고 넘어진 후 똥을 손으로 만져버린다. 이에 혜원맥과 덕추는 성주신에게 현동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 허춘삼을 데려가지 않는 것과 함께 데려간 후 현동이에게 1대1 맞춤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계약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적폐지를 넘겨주는 것으로 제안한다. 덕추는 현신 후 현동이를 도와주고 재촉한다. 성주신은 어쩔 수 없이 이 계약을 수락하고 성사된다. 혜원맥은 그 즉시 현신에서 사채업자들을 상대한다. 성주신이 쉬고 있다가 손을 씻으러 가려는 찰나에 혜원맥은 1000년 전에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묻는다. 성주신은 손을 씻으며 그들의 1000년 전 이야기를 한다. 1000년 전 혜원맥은 고려 무신 정권 최고의 무인인 하얀 살개였다고 얘기한다. 하얀 살개 실력을 듣는 혜원맥은 심취한 나머지 덕춘에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 라는 평을 듣게 된다. 6. 나태지옥 삼도천을 겨우 지난 후 만신창이가 된 김수홍을 태운 배는 나태지옥의 구형장 앞을 지나간다. 강림은 김자홍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사실만 몰두한 김수용이 아주 나태하였다고 꼬집으며 재판으로 나태지옥을 거쳤다면 아마 친구들과 함께 달리고 있을 것이라 말한다. 7. 거짓 지옥 업경을 보여주는 장소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모닥불 앞에 강림과 김수용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강림이 수홍을 환생시킬 것이라는 말에 수홍은 반쯤 정신이 나간 듯 헛웃음을 내뱉으며 강림의 환생 고집에 감탄하다가 환생이 싫다고 말하며 건물 안을 뛰쳐나가려고 했다. 강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홍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수홍은 바로 앞이 절벽임을 깨닫고 곧바로 움직임을 멈추어 버렸다. 김수홍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강림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고 다시 자리를 잡는다. 그는 작은 한숨을 쉬며 자신이 고려시대 여진족을 몰아내는 대장군이었다고 한다. 8. 배신지옥 배신지옥을 지나는 도중 강림이 칼을 든채 앞장서 나아가고 있자
김수홍은 칼을 왜 뽑아 들고 있냐 묻는다. 강림은 이곳이 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나오는 장소라고 일러준다. 김수홍은 그의 말에 자신은 무서운 것, 이 하나도 없다고 하며 걱정 말라고 한다. 자신을 그렇게 모르냐는 김수홍의 큰 소리에 강림은 한번 믿어주는지 칼을 거두었다. 한창 걸어가던 중 김수홍이 갑자기 생각해보니 무서운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 강림이 편하게 생각하라고 어깨를 붙잡지만 김수홍은 편안하다고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대꾸한다. 혹시 영화를 봤냐고 묻는 김수홍은 자신이 가장 두려운 것은 멸종한 파충류라고 언질을 준다. 개구리냐고 묻는 강림의 말에 개구리는 이승에 널렸고 양서류라며 성을 낸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건 주라기 공원에 나온 공룡들, 그 중에서도 랩터라 말하는 그 순간 김수홍의 반대편에서 랩터 한 마리가 튀어나온다. 칼을 꺼내들고 한 마리밖에 없냐는 질문을 하는 강림에게 김수홍은 아니라며 랩터들은 집단 사냥을 한다고 대답한다. 그 순간 랩터 여러 마리가 땅에서 튀어나왔다. 산 너머 산으로 수홍이 몰입하여 그것들은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70km를 내달린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랩터들이 일제히 바람 같은 속도로 강림과 수용 일행을 향해 뛰어오기 시작한다. 강림은 김수홍의 주변에 칼로 원을 그려 장벽을 치고 뒤를 보지 말라고 이른다. 그러나 김수홍은 곧장 뒤를 돌아보았고 랩터 무리를 본 김수홍은 기겁하며 장벽을 벗어나 도망친다. 강림은 계속해서 도망치는 김수홍에게 눈을 감고 멈추라고 소리친다. 그 뒤 김수홍 주위로 다시 장벽을 치고 공격하는 랩터에게 칼을 휘두르며 접근을 막았다.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티라노사우루스가 갑툭튀하며 랩터를 공격했고, 강림은 더큰게 없냐고 묻자마자 김수홍은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뜨고 땅을 내려 다보았다. 지진이 일던 두 사람의 발 아래서 모사사울루스가 솟구치면서 강림과 수홍을 삼킨다. 큰 물구덩이만 남은 사막에 홀로 남은 티라노사우루스는 웅덩이를 향해 크게 울부짖는다. 모사사울루스의 뱃속에서 이동하던 김수홍과 강림은 배신지옥에 다다르자 모사사울루스가 토해내고, 이내 모사사울루스는 쓰러진다. 강림과 수용은 부리지옥 재판까지 가는 동안 강림은 옛 이야기를 꺼낸다. 강림은 1000년 전 아주 용맹했던 무인인 아버지를 두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거란의 전쟁 포로들을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겠다며 풀어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전장을 떠나는 동안 거란족의 한 아이가 자신의 말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며 말에게 사과한 후 말을 칼로 찌르는 일을 목격하게 된다.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자신의 부모는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여진족 통역사에게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었다고 한다. 9. 부리지옥 한편, 재판에 다다른 강림과 수홍은 재판을 시작하게 되고 판관들의 수용이 과실치사로 망자가 되었다는 주장을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되받아치며 증인으로 원동년을 신청했다. 이승에서 전편의 자살 시도 후 목과 주변 부위에 부상을 당했는지 목에 보호대를 차고 입원한 상태의 원동년은 증인으로 재판에 나타난 후 수홍을 보고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직시한다. 원동년이 강림을 알아보고 부르는 관심사병 노래를 도중에 끊고 강림은 그에게 질문을 시작한다. 원동년은 앞에 있는 김수홍이 김병장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고, 오발사고가 났을 때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다. 그러나 시신을 묻는 중 김수홍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 꿈에서만큼은 솔직할 수 있지 않느냐 압박하는 강림의 말에 원동년은 꿈이 왜 이렇게 생생하냐고 진저리를 치며 김수용을 묻던 일을 떠올리고 고통받게 된다. 판관들은 이대로 놔두면 증인이 가위에 눌린다고 하며 원동년을 이승으로 돌려보내길 주장하지만 오관 대왕은 고개를 저며 이것도 저 녀석의 운명이라고 냉정하게 말한다.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독촉하던 김수홍은 참다 못해 원동년에게 달려가지만 오관 대왕은 그 즉시 수용을 수조에 가둬 물로 채우기 시작한다. 결국 발작하던 원동년은 가위에 눌려 쇼크사하고 만다. 증인이 죽어 충격을 받은 판관은 김수용의 재판에 살인 재판이 추가되었다고 전한다. 강림은 김수용의 억울함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오관 대왕은 증인이 죽어 증거가 충분치 못하니 다음 재판에서 싸우라며 수락함과 동시에 수용을 수조에서 꺼내준다. 얼음이 깨지며 쓰러진 김수홍은 고개를 쳐들고 강림에게 동연히 너가 죽인 거야 라고 한다. 10. 폭력지옥 강림은 열정적으로 김수용의 죄를 나열하는 판관의 말을 자르고 재판의 유보를 신청한다. 강림은 다음 재판에서 박충희와 염라대왕을 증인으로 요청한다. 11. 살인지옥 박충희와 염라대왕이 증인으로 나섰고 강림은 변호를 시작한다. 강림은 염라대왕에게 왜 자신한테 천년간 49명을 환생시키라 하였는지 물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받을 시간을 내준 것이라 하였다. 강림은 박충희에게 왜 자신이 박충희한테 시간을 주었을까라며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여기서 강림의 역사가 드러난다.
강림은 과거 고려의 대장군이자 별무반 총지휘관의 아들이었으나 동생에 밀려 결정적 전투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런데 전투에서 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시체들에 깔려있는 상태였다. 거기서 일단은 돌아갔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있었다. 박중위를 신문하는 강림도 박중위와 같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도 살리지 않은 과거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림은 용서를 빌 시간이 없어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며 박중위는 자신과 같이 실수하지 말라고 열변한다. 이후 박중위가 김수용을 알고 못 얻다는 증언을 하며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그 후 대왕은 김수용에게 환생을 선포하고 그는 빛을 내며 환생의 문 앞으로 보내졌다. 12. 지상 김수용의 환생까지 마무리된 세차사는 허춘삼의 집에 내려왔다. 태원맥은 현동이 입양 보낼 거였으면 알파벳을 가르칠 걸 그랬다고 중얼거리고선 뒤를 돌며 빨리 일을 끝내자고 말한다. 덕춘이 허춘삼을 세 번째 부를 때 춘에서 소리가 끊긴다. 강림은 초등학교 스탠드 그늘막에 서서 뒷짐을 치고 있다. 해원맥은 덕춘에게 대장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덕춘은 해원맥이 자신을 보고 덕춘은 천년 전 덕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는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해원맥은 난 모르겠다로 대답을 일축한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명랑하게 운동장을 가로질러 오는 현동이가 보인다. 강림은 집행유예라며 현동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망자를 데려가지 않기로 했다고 전한다. 우리 환생은 어쩌냐는 해원맥의 물음에 강림은 애써 시선을 틀며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느냐고 대꾸한다. 초군문에서 3일을 헤매고 있는 이상한 망자가 있다며 발길을 트는 강림을 따라서 해원맥과 덕춘도 기꺼이 그를 따라간다. 13. 초군문 3일째 초군문 앞에서 헤매고 있다는 이상한 망자는 다름 아닌 원일병이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괴상한 소리에 귀를 막고 몸을 떨며 김병장을 연신 외치는 그의 모습에 해원맥은 혀를 찬다. 강림은 귀인 적폐지를 들어보이며 귀인이 풍년이라고 농을 건넨다. 해원맥과 적폐지를 받아든 덕춘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강림은 잠시 둘을 불러세운다. 천년 전 일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만 입을 잘 떼지 못하는 강림의 모습에 해원맥과 덕춘은 서로를 마주보고 씩 웃다가 일제히 강림을 돌아보며 천년 전 얘기를 지금 와서 뭐하러 하느냐고 동시에 외친다. 으악 둘은 이내 원동연의 길잡이가 되어주러 간다. 강림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서는 둘의 뒤를 따라간다. 14. 지상 테이프 재생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바바를 입가에 묻히고 연근 조림이 싫다고 투정 부리는 현동이를 타이르던 허춘삼은 코스피 지수가 급상승했다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짓는다. 코스피가 장난감이냐고 묻는 현동이에게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허춘삼은 텔레비전 위에 있는 허춘삼과 현동, 성주신이 찍힌 사진액자를 보며 성주야, 됐다. 라며 기뻐한다. 15. 고쟁오류 성주신이 후견인 지정을 위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데 판결봉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장면은 안 나옴. 현재 법원에서는 판결봉이 없다. 전술했듯이 해원맥이 고려 무신정권 최고의 무사라고 했지만 거란과의 전쟁, 여진 정벌 등 무신정권 이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어 맞지 않는다. 작중 여진, 거란 출신인 등장인물들이 어제 표준 중국어로 말한다. 중국과는 문화도 민족도 다른 여진족들이 시에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도망가는 모습은 위화감이 느껴질 지경. 고쟁을 따르는 요즘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의아한 점이다. 16. 쿠키 영상 김수용이 환생하러 가는 길목에서 염라대왕이 그를 불러세운다. 사실 1차를 8번 만에 합격했냐며 묻고는 진기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수홍에게 자신과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고 수홍은 신과 함께? 라는 대답을 하곤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강림의 아버지 강문식이 죽고 나서 염라대왕의 개 다음 천년을 다스릴 염라대왕 자리를 권유받는다. 그 도중 아버지의 생사를 확 인하러 뛰어와 시체 더미를 뒤지는 강림을 보며 나의 탓이다라고 자책한다. 그는 제안을 수락하며 대신 염라의 모습을 달라고 하였다. 즉 강림은 박중위를 신문하면서 살아있는 것을 알고도 살리지 않은 아버지에게 용서도 빈...